나 좀 근데 누워서 해야 돼요? 이게 방송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불편하구나. 이게 방송에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누워서 할 순 없지. 토크 살짝 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눕방? 아이 근데 또 어떻게 또 팬분들하고 이렇게 또 팬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안 계실 수도 있는 뭐 보러 와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또 누워서 합니까?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? 누워서? 약간 이 정도는 괜찮죠? 사실 눕고 싶었어요. 아 살겠다. 진짜 죄송합니다.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예의 없이 누우면 안 되는데 진짜 잠깐만 누워 있을게요. 아 오늘 땀도 너무 많이 흘렸더니 너무 힘들어. 아 진짜 잠깐만 누울게요. 아니 왜냐면은 또 어떻게 또 누워서 합니까? 또 이렇게 또 방송에서 또 예의가 아니죠. 그러면은 아 레고로 베고 누우라고요? 아 이거 타이어 이거 좀 베고 누울까 이거? 타이어 레고로 베고 누우면 되겠네. 이거 박스를 그래 박스를 베고 누우면 되겠네. 나 진짜 30분만 더 있을까?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. 진짜 딱 30초만 누워 있을게요. 딱 30초만. 아 진짜 이게 레고만 치는 게 진짜 힘들긴 해. 누워서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누워서 맞추면 얼마나 재밌을까. 진짜 잠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방송을 해봤는데 진짜 30분 누워있으면 진짜 자요. 진짜 내가 왔을 때 진짜 200% 잠들고. 왜냐면 제가 또 오늘 땀을 또 많이 흘리고 또 공연을 하고 왔기 때문에 졸리기 때문에 100% 잠들고 그냥 자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을게. 아무튼 일단은 그래도 뭐 공식적으로 제가 이거 마무리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잭 더 리퍼 서울 막공이 끝났습니다. 이제 린다니엘로서 공식적으로 이제 잭 더 리퍼 서울 공연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레드북이 끝나고 또 컴백도 준비하면서 바로 이렇게 또 한 작품이라서 처음에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정말 저의 그 발전을 또 위해서 제가 욕심을 냈었고 그래서 아무튼 정말 별탈 없이 잘 마무리했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레고는 제가 꼭 나머지 다 맞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여러분들하고 또 최대한 재밌게 많이 놀고 싶고 하니까 제가 최대한 또 할 수 있는 거나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나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많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늘 즐겁게 해드리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아무튼 오늘 방송 그냥 편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.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해피 설날 되시고 그리고 빨리 또 예쁘게 셀카도 찍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포토북 진짜 예쁘게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
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, 머리 색깔은 점점 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색깔로 되고 있어서 예쁩니다. 아무튼 여러분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지금 이제 저녁, 뭐 8시니까 뭐좀 늦은 저녁이긴 한데, 뭐 식사 안 하신 분들 식사하시고, 뭐 쉬실 분들 쉬시고, 오늘 하루 뭐 그냥 편하게 가족하고든 뭐 누구라도 뭐 편하게 시간 보내시면서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빨리 찾아올게요. 안녕.